근데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가 딱두 마디예요. 좀더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힘 빼세요. 이딱두 마디. 보통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배우를 꿈꾸시는 분들 보통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자, 아마 뭐 이런 식일 겁니다. 어찌됐건 연기를 배워야 되니까 연기 학원이나 연기 레슨을 아마 찾아보시겠죠? 유튜브 배우를 배우다 종섭쌤한테 좀 상담을 받아봤더니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를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연기 학원을 찾아보게 되죠. 아휴, 그런데 어떤가요? 집 근방에 있는 연기 학원들 다 어때요? 다 입시 학원입니다. 그죠? 그래도 그냥 한번 상담을 받아봅니다. 저는 입시는 관심 없고요. 영화 배우가 꿈인데요. 이렇게 말해도요. 보통 어떻게 얘기하죠? 그냥 무조건 입시 보라고 권해요. 배우 하려면 연극영화과 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하는 거죠. 에휴, 아무래도 연기학원이요. 입시가 좀 돈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죠? 이렇게 입시하라고 열심히 꼬시는 거 보면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입시반이 그냥 한 달에 70만원, 80만원이라 이건 뭐 너무 비싸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남에 있는 기획사 학원에 찾아가게 돼요. 막 자체 오디션도 있고 캐스팅도 막 연결해주고 막 그런 학원이에요. 학원 출신들 중에 막 스타도 많은 것 같고 그래도 뭐 강남 한복판에 있으니까 원인 모를 뭐 신뢰감 같은 게좀 생기긴 하죠. 자, 일단 이런 학원에 상담을 받고 부담 없이 일주일에 한번월 50만 원에 일단 시작을 합니다. 이 50만 원이란 돈이 뭐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막 그래도 막 오디션도 연결해 준다고 그러고 막 캐스팅도 해 준다고 그러니까 일단 믿고 다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엄마 카드를 그냥 북 긁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떨리는 첫 수업 시간이에요. 연극영화과 입시가 아니고 데뷔하는 반이다 보니까 일단 영화 대사로 수업이 진행이 돼요. 가끔은 뭐 5년 이상 된 드라마 대사 갖고 하기도 하죠. 멀뚱멀뚱 서가지고 대사 한번 읽고 선생님한테 코멘트 받으면 대략 15분 정도. 그러면 그냥 내 순서가 끝이에요. 자, 그렇게 학원을 한달 정도 다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수업 시간에 들은 이야기가 딱두 마디예요. 좀더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힘 빼세요. 이딱두 마디. 대체 이렇게 학원을 몇 달을 다녀야지 오디션을 볼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요. 슬슬 의심이 되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한 달만 다니고 그만두기는 뭔가 좀 하다만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또 엄마 카드를 북 긁습니다. 자, 이렇게 두 달을 학원을 다녀요. 근데 수업 시간에 듣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자연스럽게 힘 빼고.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죠? 근데 학원을 두 달을 다녔더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좀 친해졌더니 선생님이 신경을 안 써줘요. 처음에는 처음이라고 조금 신경 써주더니 조금 친해졌다고 신경을 안 써주는 거예요. 뭐 학원에서 막 오디션도 연결해주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도 뭐 어떡해요? 혼자 열심히 프로필 찍어갖고 혼자 열심히 뿌리고 다닙니다. 근데 어때요? 열심히 뿌려도 뭐 연락 하나 안 와요. 자, 어떠신가요? 혹시 자신의 모습인가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만 제안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어떤 학원이든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지망한다 그러면요, 연기 선생님들은 무조건 드라마나 영화 대사로만 수업을 합니다. 근데요, 가능하다면요, 연극 대사도 한 번씩 달라고 하세요. 이 체오비나 아서밀러 연극 작품 있잖아요. 그런 작품으로 대사 연습하시다가 드라마 대사 딱 받으면요, 이 드라마 대사가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마치 이 CNN 영어 방송 듣다가 중학교 영화 교과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영화나 드라마 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현실적인 대사들이잖아요. 근데 연극 대사는 어떤가요? 특히 번역극 같은 경우는요, 대사도 너무 길고 말도 진짜 어려워요. 이 연극 대사들은 정말 평소 말투하고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말들이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대사를 가지고 연습하다가 영화 대사 딱 만나면요, 그게 그렇게 쉽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요, 셰익스피어나 안톤 체�, 아서밀러 뭐 이런 작품들 대사를 좀 달라고 해보세요. 아니면 본인이 그런 대사를 좀 찾아가지고 열심히 연습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봐달라고 하세요. 아마 연극영화과 나온 선생님들은요, 연극 대사 봐주는 거좀 쉽게 해주실 겁니다. 매체 연기 봐주는 게좀더 어려워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연극 대사로 연습하면 그 연극 쪼가벽여 가지고 매체 연기할 때좀안 좋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보통 매체 연기할 때힘 빼라는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힘을 온전히 빼려면요, 힘을 줄 줄도 알아야 돼요. 힘을 줘본 적이 있어야 힘 빼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힘 줘서 하는 연기, 힘 빼고 하는 연기, 이두 가지를 다 경험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한테요, 연극 연기, 매체 연기 두 가지 다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담당 선생님한테 이 배울 수 있는 건 정말 다 뜯어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보통의 연기 학원 그냥 서서 대사 몇번 하고 끝이죠. 근데 현장에 가면 대사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움직임이에요. 대사할 때 움직임 수업도 좀 해달라고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이뭐 대단한 막 현대무용 같은 그런 움직임 말고요.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거를 같이 실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면 말하다가 이렇게 시선을 돌리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다가가고 중간에 의자에 앉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현장에 가면 이런 것들이 진짜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받을 때 그냥 마냥 서가지고 연기 대사만 하지 마시고 움직이면서 대사하는 거 이런 것들도 같이 훈련할 수 있게끔 선생님한테 요청을 하세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디서 배우든지 간에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자, 이번 주도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